안양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동아방송대학교 연극학과 최종 합격한 액팀원 18기 박민성이라고 합니다. 원장 선생님께서 당일제사 수업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항상 사건이 사람과 죽음 정도의 레벨이 되는 큰 사건으로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, 그리고 대사를 그냥 글자로만 읽지 않고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목적인지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면접이 있는 학교에 있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들었던 게 이제 나이와 왜 학교를 지원했는가,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었고, 최종 합격한 안양대랑 동아방송대는 학교에 와서 선후배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나 이런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. 정규 수업이 주에 3번 있는데 그 수업 말고도 이제 거의 주 7회 정도 수업을 해주시거든요. 시간도 되게 따로따로 많이 봐주시고 선생님이 학생과 더 열심히 하시는데, 연기 수업 외에도 배우로서의 조언,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연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입시를 하고 실력이 벌어지고 그러면 되게 자기가 못한다 생각을 하고 못났나 재능이 없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자기를 믿는 게 재능입니다, 여러분. 파이팅! 파이팅!